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오늘은 등간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간 노출은 우리가 M모드 촬영 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노출의 3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등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노출 값으로 같은 노출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숫자 10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조합의 숫자로 숫자 10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가령 뭐 1 플러스 8 플러스 1 같은 경우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5 플러스 4 플러스 1에도 1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 플러스 3 플러스 1에도 10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듯이 카메라에서도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감도 등을 이용하여서 서로 다른 값의 노출 값으로 같은 노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M모드 촬영 시 적정 노출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적정 노출을 120, 125에 조리개 8, 감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저는 배경을 아웃포커싱 시켜서 흐릿하게 촬영하고 싶어요. 그럼 조리개를 만져야겠죠. 이 조리개는 전에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빛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배경을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시켜서 촬영한다고 했으니까 조리개의 수치를 낮춰야겠죠. 그럼 조리개 수치를 낮추면 조리개의 구경은 커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웃포커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조리개 값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해서 아웃포커싱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할 건데요. 2.8이 최대이기 때문에 2.8로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적정 노출에서 125에 8, 그리고 감도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리개 값만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2.8로 내렸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조리개 수치를 2.8로 만들어서 촬영했더니 노출 과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리개 값만 움직여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어두워지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밝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적정 노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리개의 수치는 이미 만진 상태니까 만질 수 없고 그럼 셔터와 감도를 조절해서 만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도 같은 경우는 조리개의 수치와 셔터 스피드 값을 조절하여서 더 이상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감도 같은 경우는 전에 감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도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거칠어지고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안 예뻐서 감도는 되도록이면 조리개치와 셔터 스피드를 만진 다음에 더 이상 조절이 안 될 때 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고친 사진이 좋아, 나는 노이즈가 낀 사진이 좋아 하신다면은 감도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뭐 깨끗한 사진이 좋아 하신다면은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할 겁니다. 근데 셔터를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그것은 조리개 수치를 움직여준 만큼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조리개의 수치가 2.8로 낮은 수치로 움직이면서 조리개의 구경은 커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셔터는 적게 받아들여야겠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셔터는 높은 수치로 올라갈수록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반대로 셔터 수도가 셔터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셔터는 늦게 끊기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셔터의 수치를 높게 해야겠죠. 빛을 적게 받아야 되니까요. 아까 적정 노출이 셔터 스피드 125에 조리개 8, 감도 100에서 조리개만 8에서 2.8로 3스탑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조리개든 셔터 스피드든 카메라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에서 두 개의 수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좀 세밀하게 빛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겁니다. 만약 조절하실 때한 스텝, 두 스텝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신다면요. 아까 조리개를 8에서 2.8로 옮길 때 이런 수치를 세어보세요. 그럼 9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세시면 되시고요. 셔터의 수치를 올려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9개 올려주세요. 그럼 지금 셔터 125에 조리개 2.8로 배경을 9포커 시켰으니까 셔터만 움직여서 3스탑, 즉 다이얼 9개 올려주시면 배경은 9포커 되고 저는 셔터를 움직여서 빛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노출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조리개를 2.8로 내릴 때 3스탑, 즉 9개의 다이얼을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9개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셔터 스피드가 1000이 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 1000에 조리개 2.8, 감도는 100으로 적정 노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적정 노출 125에 조리개 8, 그다음에 감도 100에서 촬영했던 사진과 같은 노출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적정 노출에서 저는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리개를 2.8로 내렸고요. 조리개를 2.8로 내리면서 노출 과다가 되었기 때문에 적정 노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리개 내린만큼 수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적정 노출로 촬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제가 배경을 선명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리개 수치를 올려야 선명해지니까 아까 적정 노출, 셔터 스피드 125에 조리개 8, 감도 100에서 조리개 치를 16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으로 올리게 되면 두 스텝, 다이얼 6개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리개 구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사진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적정 노출을 만들려면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주면 되는데요. 셔터 스피드를 움직일 경우에는 조리개의 수치를 내린 만큼, 올린 만큼 셔터 스피드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섯 개의 다이얼로 내려보겠습니다. 30이 나오네요. 30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좀 흔들릴 사진이 나올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사진이 흔들리면 안 좋아지니까 이때는 감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도는 거칠고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촬영하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셔서 나는 감도를 이용해서 거칠지만 안전하게 촬영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깨끗한 사진을 원하니까 조금 위험 부담은 있지만 30으로 촬영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30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노출 125에 조리개 8, 감도 100에서요. 아까 저는 배경을 선명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조리개치를 일단 그리고 자 조리개치를 16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가 올라갔네요. 조리개 16이 되었고요. 조리개 16으로 하시면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 대신에 조리개가 올라감으로써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를 6개 내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 여섯.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 30에 조리개 16, 그리고 감도는 100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배경을 선명하게 촬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리개를 16으로 올렸고요. 조리개를 16으로 올리다 보니까 노출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내려서 30으로 적정 노출을 만들어서 촬영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를 각기 다른 노출로 촬영하여도 같은 노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조리개와 셔터와 감도를 조절해서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 식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배경을 흐리게 찍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흐리게 찍고 싶으면 적정 노출 값에서 조리개치를 낮춰주고 조리개를 낮춘 수치만큼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시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배경을 선명하게 찍고 싶다. 내가 조리개 값을 올렸습니다. 그럼 조리개 값을 올린 만큼 셔터 스피드를 내려주시면은 원하시는 적정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간 노출 방식은 조리개 수치를 올리시게 되면 그 올리신 만큼 셔터 스피드를 내리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올리시면 그 셔터 스피드를 올린 만큼 조리개치를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M모드 촬영 시 등간 노출 방식을 이용하시면 보다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 등간 노출 방식은 M모드 촬영 시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와 같이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M모드 촬영 시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되는 등간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등간 노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